작품의 수준은 임프로브 수준이고요. 작품의 길이는 32칸 투명 포월 댄스입니다. 작품이 비교적 어렵진 않는데요. 리스타트가 세 군데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리스타트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1번부터 천천히 카운트와 스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른발, 포드, 웍, 웍, 아웃, 아웃, 인, 크로스. 오른발, 백으로, 스텝, 포우, 포우, 스텝. 자, 한 번 더. 오른발, walk, walk, out, out, in, cross, bend, cross, step, pose, pose, step. 자, 카운트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자, 한 번 더 카운트.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이번 동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포인, 두 개를 톱 터치 사이드 포인. 오른발로 왼쪽으로 behind side cross. 왼발 사이드 락 리커. 왼발로 behind quarter step step. 자, 다시 한번. 오른발 포인 터치 포인트, back over bind, center lock, recover, back over power on top. 자, 카운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and 2, 3 and 4, 5, 6, 7 and 8. 한 번 더.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번, 2번 카운트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and 8. 한 번 더 카운트 연결. 1, 2, 3, 4, 5, 6, 7, 8. 자, 3번 동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 크로스. 오른발 스카프 히치 스펌프 힐 트위스트 오 회전에서 왼쪽으로 쿼터컷. 한 번 더.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 크로스. 스카프 히치 스펌프 오 왼 포 쿼터컷. 자, 카운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한 번 더, 3번 동작.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4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포스터 스텝, 오른발 셔플 하프 턴, 셔플 하프 턴. 왼발 코스터 스텝, 오른발 짚고 퍼러턴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동작 다시 한번. 7 and 8. 자, 4번 갑니다. 코스터 스텝, 셔플 하프 턴, 코스터 스텝, 짚고 퍼러턴. 자, 카운트 연결 4번 동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됐습니까? 한 번 더. 4번 동작.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3번, 4번 연결해서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3번.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자, 3번, 4번. 한 번 더. Count.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자, 그럼 리스타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12시 방향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 쪽으로 CW 방향으로 움직이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월, 두 번째 월은 3시 방향이 되겠죠? 두 번째 월에서 16카운트 2번까지 하고 리스타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And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and restart 1. 2 and 3 and 4 하고 세 번째 월을 시작하면 됩니다. 6시 방향에서. 자, 6시 방향하고 9시 방향. 그럼 4월이 됩니다. 9시 방향에서 또 한 번의 리스타트가 나오는데요. 1번 동작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방향에서 1번.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restart 1. 2 and 3 and 4. 해서 다섯 번째 월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월이 끝나고 여섯 번째 월, 12시 방향에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번 리스타트. 2번까지 하고 마지막 리스타트가 나옵니다. 12시 방향에서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and restart 1, 2 and 3 and 4. 이렇게 세 군데의 리스타트가 나오는데요. 12시 방향 첫 번째 월, 3시 방향 두 번째 월에서 16카운트. 그래서 세 번째 월로 넘어가고요. 네 번째 월, 9시 방향에서 1번까지 하고 리스타트.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가 나오는데 2번까지 하면 리스타트가 끝이 납니다.